오후 4시 저녁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로 붐비기 시작하는 어묵 골목. 복잡한 인파를 헤치고 무거운 상자를 나는 남자가 등장했다. 도착한 곳은 하루에 1톤 이상 판다던 어묵 가게. 잠시 후 이번엔 커다란 손수레가 등장했다. 부지런히 어묵 상자를 수레에 옮겨 싣는 남자. 웬만한 이삿짐 뺨치는 수준이다. 아침에 했던 얘기가 빈말이 아니었구만. 나중에 물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세요. 물건이 계속 와요. 나가고 물건 들어오고 물건 들어오고. 온종일 시장통을 누비며 물건 나르기 바쁜 직원들. 맞다 참 부산 어묵 인기 한번 대단하네. 이게 다 이 시장에서 나온 어묵 박스야? 예. 하루 몇 박스나 이렇게 나와요? 300개씩. 300박스씩? 점포 한 곳에서 나온 수량만 이 정도라 하니 택배차도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 전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버릇이 어묵 제일 오래 하시는 거예요. 경력 얼마나 되시는데요? 1945년도 이제 하여튼 팔을 해봤는데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오대인이 막 알아주지도 않았거든. 앞으로 희망이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 가만히 그때부터 이제 돼가지고 여섯 때부터 그냥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부평 오뎅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 자랑. 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 긴 말 안 하신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다. 해방 이후 1950년대로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산 어묵의 역사. 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어묵의 원료인 상선 수급이 쉬웠고 덕분에 다른 지역의 어묵들보다 어육 함량이 높은 특징을 지니게 됐다. 어느덧 어묵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부산 어묵. 그 중심엔 여전히 이곳 어묵골목이 있다.